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청약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받은 분들이 주의해야 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민감하신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시행령 두 가지가 개정이 됐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기간이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 민간택지는 2년에서 3년으로 구체화가 됐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높게 책정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된 개시 시점에 주택가액 산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 두 가지 시행령은 2021년 2월 19일부터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다섯 가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입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2020년 4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라면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고요.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에서 100%라면 3년입니다. 그리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라면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고요.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에서 100%라면 2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행 시기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예외 사유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 중에 근무나 생업이나 취약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해외에 머물거나 아니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LH 등의 확인을 통해서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주 의무 예외 사유를 법령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제외 요건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제외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 제한 강화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 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 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 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개월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세종시에서 고위 공무원이 이러한 사유로 시세 차익을 노렸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아마 이러한 법령을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조합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조합원이 총회 의결의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서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뭐 이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법령이겠죠.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방을 위해서 굳이 모이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규정인데요. 작년 6.17 대책에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 조치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료시점 공시율, 여기서 말하는 공시율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말합니다.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시시점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최초로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을 말하겠죠. 종료시점은 해당 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 공사 끝나고 준공이 되면 종료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반영한 재건축 부담금 계산은 뒤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 마련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의 통지, 결정,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공정하게 책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렇게 조정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을 반영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계산식을 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부담금은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다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거기다가 개발비용까지 모두 더해서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빼고 거기다가 부과율을 곱하면 재건축 부담금이 됩니다. 세부적인 부담금은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별 부과율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종료시점의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빼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결국엔 재건축 부담금이 줄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공주도 사업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단지의 집주인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법령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점 과열되고 있는 청약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으시는 분들은 거주요건 잘 체크하시고요.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단지의 집주인분들도 재건축 부담금이 다소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재테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